아이고, 전화 왔죠. 언니 요자기 그 1등은 언니. 여보세요. 아이고 언니 그 안털이 쑥 들어오서 쑥 들어오서 헛것만 얘기해. 그래요. 코너 도랑이에 쑥 들어오서 그냥. 무지가 1등해서. 요자기에 전국 모델 선발 4개 중년 부분에서 당당하게 1등했어. 모델이라. 모델 맛인 게. 아이고 걔는 나가 마중 가 가까이 내어라. 제주 최신 모델. 야야 비켜라. 아이고 그만해 그만해요. 야. 아 저 키도 좋지. 아 진짜 출연하신 거예요? 예. 와. 전국 신규 모델 대상. 이거 지금 합성 아닌 거죠? 아, 아니죠. 신규에 나오죠. 이야. 카리스마 있네요. 대상은 60대시군요. 14번 이진송이. 64세. 네. 전국 대회 나가서 이제 당당하게 1위를 하신 거. 와, 너무 멋진데요? 네. 그러면 여기저기서 축하 많이 받았지. 이게 막 사용 받았어. 요즘 전화기 꺼놓을 정도로에 사람들이 엄청 관심도 많고. 축하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제주도의 어떤 정서상 막 그런지 나가면 아이고 자기 벨라 진짜 캠핑 가고 다경민이 너무 떨어져 앉으시네. 그런 말은 안 들었을 거야. 아 그런 말은 안 듣고요. 저는 여고 시절 때부터 이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 꿈은 이뤄진다. 네,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45살에 낳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밖으로 내보내질 않았습니다. 가지 마라 하지 마라 외에는 제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나머지 쫄른 사람도 될 건가요?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가능해요. 진 사람도 될 건가요? 그럼요. 대회 나가는 게 우선이 아니고 이제 노년을 즐겁고 멋지게 늙어가는 것을 대비해서 외모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도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해보는 걸로. 이 건강하게 이 멋지게 이거 이런 저 이 몸매를 유지하자면 그 저 운동을 하든지 뭐 먹는 걸 맨날 굶던지 뭘 햄식던지 이거 비결이 수가 비결. 있습니다. 예예. 예, 예. 어떤 비결?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고요. 또 다이어트도 그 시니어 모델을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저기 PT도 좀 받고 운동도 합니다. 그렇지. 너네가 지금 맨날 경보하면 지금 나 저기 한복 선발대회 나가는 상은 타서 나도 소신적이야. 어디가 비교. 아니 그거에 더 중요한 건 스타일만 멋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씨도 경 좋대니. 아, 마음도. 얘기해. 야 이제 이런 기본 사람들 회원들 모집하는 데가 있어다게. 야 이걸 아너 소사이어티를 했는데. 소사이어티. 아 있어다게. 그게 1099번째 회원이래 냄수기게. 이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업 크게 하는 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사업은 크게 안 했고요. 네. 제가 식당을 한 20년 했습니다. 무슨 식당님이세요? 그 해장국 식당을 했습니다. 아니 해장국 그래 1억을 비교한다고. 해장국 집은 어디 있을까? 해장국 집은 도남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아 이제는 안 했구나. 예, 예, 아 옷 딱 먹으러 가지. 지금은 뭐 임수 가게? 지금은 제가 저 골프장에서 레스토랑하고 스타트 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했습니다. 니 엄마 가보라 이 골프 자자. 시시고 잡으러 혼날 동안 나 맨날 아침마다 그 남편이. 아 근데 햄들 근데 햄들. 아니 근데 원래 우리 음식 솜씨가 조아나수가 음식점 하게 된 동기가 뭐가? 아 저 우리. 하던 사업이 94년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용 불량자도 됐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참 운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주위에서 도와줘서 오늘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이게 보통 기부가 아니고 정말 통 큰 기부잖아요. 제가 너무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자신을. 근데 기부를 하고 나서 제가 제 자존감을 찾았고 나도 그럼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나 이렇게 도움을 주니까 제가 상대방한테 기대하는 것도 없고 굉장히 뭐라 그러죠? 제가 행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실패도 해보고 차곡차곡 진짜 인생 이모작을 너무 멋지게 사시는 것 같아서 옆에서 보면서 정말 그 저의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됨수가? 뭐 국제대회라든지 그런 데도 나갈
계획이 있을까? 이번에 그 대상을 받은 사람한테는 주최 측에서 밀라노 패션쇼에 참가하게 되고요. 아, 패션의 또 거리인가 뭔가 거기 안에 패션. 이태리. 이태리. 아유, 축하드려요. 예. 국제 무대로 나가시네요. 국민에게 좀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그 인터뷰였고 예. 마지막 공식 질문으로 그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왜? 야, 적당히 없어. 아니, 전화번호 나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알려주셨을까요? 아, 그럼 아, 이거 참 진짜 모델한테 우리가 배울 기회가 자주 없지 않냐. 아, 이제 워킹을 배워보시는 거예요? 과연 그러니까 맞죠. 그게 건강에도 좋다니까 잘 방언해 따라할 테니까 먼저 한번 시범을 보여주십시오. 어립니다. 아, 되게 자연스럽네요. 네. 이제 카리스마가 있죠. 예. 네. 이저 시선이 네. 이 아래를 안 봐주시게 네. 저래 딱 저래. 우리 저 네 명 중에 누가 제일 잘나는지 한번 봐주세요. 아까 보니까 이제 개화의 손을 다 주맹이, 주맹이. 오, 뒤에 화면이 바뀌었네요. 아. 돌아서야. 나름 재미있는데요? 컨셉이 있어요. 재미있는 컨셉. 개화 손 담아서 했더라. 네. 개화는 손을 어떻게 흘리지 못할까요? 아. 야, 힘민군이야, 힘민군. 저기 이런 또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아주 왕성한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